안녕하세요. 미치광이 과학자로 변신한 카카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 지금 저와 같이 과학에 아주 미쳐있는 한 분이신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와 비주류를 추구하는 의성 출신 물리학자 김갑진입니다. 교수님을 검색하면 자석처럼 따라붙는 수식어가 양자 역학이신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양자 역학을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저 양자 역학 싫어하는데요. 네? 네? 아니 교수님, 아니 이러시면 어떡해요. 양자 역학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물결이 있어요. 물결이 이렇게 쭉 치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합쳐지겠죠. 이게 쑥 붙이는 거잖아요. 소리는? 소리도 서로 지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막 얘기를 하면 소리가 막 부딪히면 동시에 얘기하면 튕겨나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이런 게 이제 파동이거든요. 근데 가서 부딪히는 거는 입자고요. 양자역학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될 것 같다가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아니 입자면 이게 두 개 부딪히면 이제 튕겨나가야 되고 이게 통과할 수는 없잖아. 이 선이 통과... 교수님에게 양자역학은 네모다. 양자역학은 벌집이다. 왜 벌집이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거 잘못 건드렸다. 아 유튜브 가서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양자역학을 얘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 질문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메일을 주시고 막 이렇게 전화를 줘서 계속 질문을 하셔서 아 이거 벌집을 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네모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네모로 태어나고 싶다.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 다시 태어나면 벌레로 한번 태어나고 싶어요. 왜 혹시 벌레인가요? 벌레로 한번 태어나고 싶어요. 왜 혹시 벌레인가요? 제가 벌레를 많이 죽였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한 번쯤은 내가 죽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벌레가 봤을 때 인간이 어떻게 보일까?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벌레가 되면은 네. 물리 공부는 좀 하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벌레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개미로 태어나더라도 뭐 내가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는 네모이다. 저는 저를 제일 존경합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마이클 패러데이를 고를 것 같아요. 아주 이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발견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잘 못하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실험을 잘해서 물리학자가 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인류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패러데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교수님께서 공부를 잘 못하신다는 말 빼고는 정말 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공부를 잘 못하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도 네, 나에게 과학은 네모이다. 저에게 과학은 뭔가 여자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다 알면 사랑에 빠지기 어렵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히 다 알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랑에 빠지기 어렵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사랑하잖아요. 과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모르니까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으니까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과학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면 과학을 사랑할 수는 없겠죠. 다음 코너는 스피드 네모 퀴즈! 준비 시작! 우주에는 기준점이 있나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모든 건 움직이고 있다, 우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기준점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불은 기체인가요? 불은 기체인가요? 잠깐만요. 이거. 말씀드린 와중에 시간이 20초를 넘어서 있는데요. 예. 불은 액체 기체라고 하면 뭔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물질인가요?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기체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뭔가 에너지가 나오고 빛이 나오고 그런 걸 우리가 불이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혹시? 기체를 키우면 네, 색깔이 어떨까? 네, 1분 지났습니다. 네,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하늘과 물은 왜 파랗게 보일까요? 근데 하늘이 왜 파랗다고 생각을 해요? 낮에 하늘을 보면 파랗게 생기죠? 그렇죠. 낮에는 파랗잖아요. 네네. 근데 저녁에는 파랗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좀 정정해서 하늘은 낮에 왜 파랗게 보이고 그렇죠. 물은 파랗게 보이고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네. 생각해보면 이거는 파란색이 눈에 잘 보인다는 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낮에는 파란색이 산란이 돼서 많이 들어오는 거고 저녁이 되면 파란색이 저 멀리서 빛이 와요. 그래서 파란색은 거기에서 이미 산란이 돼버리고 산란 안 된 애들만 오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은 다 거기서 사라지고 빨간색만 보이는 거죠.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몸을 기울이면서 회전하는 이유는? 자전거가 안 구르는 상태에서 기울이면 넘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전거가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 안 넘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바로 토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토크가 뭐죠? 아, 토크요. 물리학과 오시면 돼요. 물리학과 오시면 제가 내년에 아주 친절하게 요 한 시간 동안 토크가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모두가 물리학과 오실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네, 여러분 그 인터넷에 요즘 잘 나오거든요. 그냥 토크 찾아보시면 되고요. 회전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힘, 이게 이제 토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회전하기 시작하면 힘이 이상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 힘을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겁니다. 그게 토크입니다. 아니 이게 이걸 대답을 하려면 한 시간을 주셔야지 60초 만에 이걸 대답을 1분 안에 이제 60초 안에 모든 설명을 완벽하게 해주실 문제는 단 두 개입니다.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해주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드릴 시간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물은 기체입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라는 건 뭔가 물질이고요. 근데 불이라는 거는 그렇게 정의할 수가 없거든요. 불이 타니까 아, 기체가 타는구나. 뭐 양초를 이렇게 타면 이렇게 밝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타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두울 때 가스레인지 불켜면 밝을까요? 같은 걸 이렇게 확 집어넣으면 밝은 빛이 나거든요. 고체가 탈 때, 그래서 기체가 타는 것과 고체가 타는 것은 조금 다르다. 카이스트 물리학과는 네모의 매력이 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 물리학과는. 카이스트 물리학과는 그냥 여러분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최고의 강의를 하고 최고의 교육을 하고 다 좋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김갑진 교수님? 아, 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긴 하지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하는 연구는? 네모이다.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진지하게. 쓸모가 없다. 저희가 연구실에서 하는 거는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견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항상 물어요. 그거 어디다 써요? 뭐가 좋아요?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게 됩니다. 저게 됩니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패러데이가 그랬던 것처럼 100년 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년 뒤 위인전의 실리즈 교수님을 기대하면서 교수님에게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존재 이유를 찾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가 몰랐던 거를 새로 알게 되는 그게 바로 연구거든요. 그게 얼마나 신나요. 그 매일 몰랐던 거 하나씩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연구자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수님 연구소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대학원생분들에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실 학생들 이 너무 바빠서 연구 지도를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서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할 테니까 조금 더 이제 내년부터 또 우리 열심히 한번 으쌰으쌰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유튜브 촬영 그만하고 오늘 교수님 덕분에 과학을 많이 배워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덕분에 즐거웠어요. 네, 이제 물리학과 오시면 됩니다. 네. 딱처럼